네, 오늘 아침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신비한 능력으로 알아채신 것일까? 아니면 사전에 무슨 서로가 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그런 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방을 내줄 것이다. 이게 예언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전에 약속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007 작전을 하듯이 어디에서 유월절 먹는지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가장 쉬운 것은 아무개 집에 가서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이름을 말하거나 장소를 말하면 될 텐데 이름과 장소를 말하지 않고 이상한 그 암호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면 그 장소가 바로 잡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유다에게 알리지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유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어차피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것을 아셨지만 첫째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면 새로운 천국의 의식을 제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때의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의 의식을 제정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제물로 연결하는 그런 의도가 또 있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또 1, 2, 3, 4, 5, 6 6월 달에 있는 무슨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죽이는 사자가 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가르쳐서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장자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하여서는 대신 양이 희생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의식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객실을 좀 빌려주겠느냐 말하지 않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대단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게 내 방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그 객실, 다락방을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먹을 장소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의 방에 좀 묵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방을 내놔라 이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할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내어드릴 방이 있을까? 주님이 그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주님에게 드릴 수가 있을까? 사실 주님은 이 온 땅에 온 우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받았는데 관리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얻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선생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이 선생님의 말씀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 1세기 전후에 선생님이라는 것은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는 그 선생님에게 생애를 바쳐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선생님과 함께 발에 먼지를 묻힐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로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영어성경에는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마스터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분이 나의 소유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소유주라는 뜻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고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 그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라도 그 요구가 무엇이든 그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질 수가 있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 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주님이 알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물으면 그 방을 내어줄 것이다. 그 제자는 주님이 알고 계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가 이렇게 할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제 우리 안 목사님은 그것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주님의 에너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실제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배반 다시 한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다시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이 배반,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뉘우치기를 원하지만 이 유다는 뉘우치지 않고 잠잠하고 그냥 감추려고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하였을까?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게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지적을 받고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꾸역꾸역 그 아닌 길을 자꾸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직분이 올바른 정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올바른 정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그냥 직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 제자 그 자리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마치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내 올바른 정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삶과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왜 유다를 선택하였을까? 참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 왜 선택하였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나를 왜 선택하였을까? 나와 유다가 뭐 차이가 무엇일까? 내가 유다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 선택하였던 주님께서 이게 웬 은혜인가? 유다도 선택하였고 배반할 줄 아는 그 유다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도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